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Red Fire is fi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뒤에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첫 번째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겉잠이 뭐예요? 겉잠. 깊이 들지 못한 잠. 예. 겉잠. 예. 깊이 들지 못한 잠. 예. 아, 겉잡다. 겉잡다는 뭐예요? 겉잡다. 겉잡다. 겉으로 대강 짐작하다. 예. 겉잡다. 예. 겉잡다. 티귿을 사용할 때하고 겉잡다는 또 다르죠. 겉잡다. 예. 티귿을 사용할 때 겉잡다 이럴 때 겉잡다 이렇게. 예. 겉잡다. 이게 겉잡다에 티귿을 쓸 때는 겉으로 대략 짐작하다고. 겉잡다, 디귿을 쓸 때는, 예, 잘못 진행되어 가는 기세, 예, 기세를, 거두어 바로잡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예, 잘못되어 가는 기세를 거두어 바로잡다, 이게 겉잡다고. 겉잡다에 티귿을 쓰면 겉으로 대강 짐작하다, 이런 뜻이 되고, 예. 겉장. 아, 겉장, 이거는 책의 표지를 말하지, 책의 표지. 예. 이에 비해서 이제 속장. 예. 그 다음에, 겉절이다. 예. 예. 겉절이가 있죠, 겉절이. 예, 겉절이. 예. 겉저고리, 이렇게. 속저고리, 예. 겉조직.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겉잠, 깊이 들지 못한 잠. 예. 겉잡다에 티귿을 쓸 때는 겉으로 대강 짐작하다. 예. 겉잡다에 디귿을 쓸 때는 잘못 진행되어가는 기세를 거두어 바로잡다 이렇게. 겉장, 책의 표지, 속장, 겉절이다, 겉절이, 겉저고리, 속저고리, 겉조직 이렇게. 예. 한번 지나면 33년 만에 똑같은 내용이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짠.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다량님의 작품이 올라와 있네요. 네. 강가에서입니다. 강가에서. 강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림으로 엮은 마음이 추억 한 필? 추억 한 필? 추억 한 필? 펼쳐 던진다? 한필좀 이상해. 추억 한 자락 자연스럽게 해요. 예. 추억 한 자락 펼친다. 예. 펼친다. 예. 봄 소식은 어디에 똘이 틀고 있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봄 소식은 딸이 틀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슴에 스미는 계절의 향기는 차디찬 겨울살 속에 차디찬 겨울에 겨울살 속에 차디찬 살 속에 차디찬 그냥 차디찬 살 속에 그림으로 머물지고 이렇게 아린 상으로 흐르던 물결의 출렁임이겠지? 아른 상으로 흐르던 물결의 출렁임은 얼음으로 덮여 소리마저 숨죽이고, 예. 소리마저 숨죽이고, 예. 숨죽이다가 한 단어 아니야? 숨죽이다. 숨죽이다가 한 단어 아니냐고. 숨죽이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하다. 숨죽이다 한 단어지. 숨죽이다 한 단어. 숨죽이다 한 단어. 숨죽이다 한 단어. 오늘부터 붙이기로. 숨죽이다 한 단어. 예. 숨죽이다 한 단어. 여기 붙여요. 숨죽이다. 숨죽이다 붙어요. 예. 아, 강서풍 여전히 갈대의 흔적 품고 앉아. 갈대의 흔적 품고. 지금 갈대가 그대로 있을 텐데. 갈대의 흔적 아니야. 그냥 갈대 품고 앉아 하겠지. 앙상하게 속내 드러내고. 앙상한 속내 드러내고. 앙상하게 속내 드러내고. 땜마저 팔당을 넣어야 될까? 여기도 속내가 또 나와. 강뚝 아니야? 강뚝? 강뚝? 팔당땜이라 그런가? 강뚝. 강뚝마저 그냥 강뚝마저. 아까 속내는 썼으니까 강바람에 마주서다 한 단어지. 마주서다. 강바람에 마주서 겨울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강가에서. 아까 강가에서니까 강뚝이 맞지. 교정본. 강가에서. 이렇게. 기다림 엮은 마음.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엮은 마음이요? 기다림으로 엮은 마음. 마음으로 엮은 기다림. 기다림으로 엮은 마음. 기다림으로 엮은 마음. 마음으로 엮은 기다림. 초간자락 펼친다. 마음으로 엮은 기다림. 기다림으로 엮은 마음. 마음이 초간자락 펼친다. 예. 봄 소식은 딸이 틀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가슴에 스미는 계절의 향기.
계절의 향기, 향기, 계절의 향기. 가슴에 스미는, 가슴에 스니는 계절의 향기는 차디찬, 살 속에가 좀 이상하잖아. 그냥 차디찬 그림으로 머물지고 이러면 어떨까? 차디찬 그림으로 머물지고 이렇게. 가슴에 스미는 계절의 향기는 차디찬 그리움으로 머물지고 이렇게. 아린 상은으로 흐르던 물결의 출렁임은 얼음으로 덮여 소리마저 숨죽이고 강서풍 여전히 갈대 품고 앉아 앙상하게 속내 드러내고, 앙상하게 속내 드러내고, 강인데, 그냥 강바람보다 칼바람에 마주서, 칼바람이라 할까? 칼바람에 마주서 겨울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강가에서 나오세요. 강가에서 달해양. 기다림으로 엮은 마음이 추억 한 자락 펼친다. 봄 소식은 딸이 들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가슴에 스미는 계절의 향기는 차디찬 그리움으로 머물지고 아린 상은으로 흐르던 물결의 출렁임은 얼음으로 덮여 소리마저 숨죽이고 강서풍 여전히 갈대 품고 앉아 앙상하게 속내 드러내고 강둥마저 칼바람에 마주서 겨울 밀어내고 있다. 무엇이? 자, 다리양님, 서희정님 어서오세요. 서희정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희정님 오늘들 반갑습니다. 다리양님 반가워요. 아라치님 어서오세요. 7963님 어서오세요. 서희정님. 아라치님 반가워요. 서희정님 7963님 반갑습니다. 네, 서희정님. 네, 아라치님 반가워요. 다리양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7963님, 다리양님 시 멋집니다. 네, 서희정님, 다리양님 시가 한층 깊어진 느낌입니다. 다 좋아요. 다리양님, 서희정님, 격려 고맙습니다. 김부배님, 교수님, 반가워요. 예, 네, 다리양님, 김부배님,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예. 네. 자, 겨우살이 사행시가 올라왔네요. 예, 네. 아라치님의 겨우살인가요? 예. 네. 겨우살이, 겨울아 가거라, 우라질, 추워서 네가 싫다, 살랑거리지 마라, 이젠 이별이다. 이렇게 우라질 이렇게 욕을 넣으면 당선 안 시켜줘. 욕을 넣으면 당선 안 시켜준다고. 알았지? 겨울아,
겨울아, 제발, 제발. 그리고 길이가 시소처럼 예를 들면은 3, 4, 3, 4, 이 정도 길이야 돼, 자수가. 그러니까 한 14자 정도? 한 줄이, 한 행이 14자 정도. 예, 14자 정도 해야지, 이렇게 너무, 그러면 겨울아, 가거라, 그러면 6자잖아. 봐봐. 겨울아, 가거라, 그러면 6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자잖아. 근데 이거를, 14자 정도로 늘려야 된다니까? 너무 짧으면, 당선을 안 시켜줘요. 예. 뭐 겨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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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금 늘려야 된다니까. 늘려야 돼. 겨울아, 제발 가거라. 욕을 하면 안 돼. 우라질 그러면 욕이잖아. 겨울아, 제발 가거라. 우린 우째 그리 춥노? 우째 그리 우째 그리 춥노? 살랑거리지 마라, 부디. 예? 이젠 이별 좀 하자. 우리 약간 이렇게 욕은 안 돼, 욕은. 아, 겨울아, 제발 가거라. 우째 이리 춥노. 우째 이리 춥노. 살랑거리지 마라, 살랑거리지 마라, 부디. 이젠 이별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겨우살이. 알았지? 겨울아, 제발 가거라. 우째 이리 춥노. 살랑거리지 마라, 부디. 이젠 이별 좀 하자.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백발백중 떨어져요. 예. 자, 이번에는, 자, 노래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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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3300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서희정님, 시원한 사행시네요. 아라치님, 줄 맞추는 건가요? 아니, 줄 맞추는 게 아니라, 한 줄이 한 14자 정도, 예, 평균 한 14자 정도로 해야 된다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고. 그리고 욕을 넣으면 안 되고, 너무 설명적이어도 안 되고, 예. 뭐, 해악이 있으면 괜찮아요. 무슨, 뭐, 약간 좀 풍자가 있거나, 아니면, 시를 쓴 것처럼, 이미지로 쓰든가, 그런 어떤 묘미가 있어야 돼요. 예, 묘미가 있어야 돼. 사행시 그러면, 사행시, 사행이 다, 한 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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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흐름으로 가면 좋아요. 예. 알았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다량님, 아라치님, 젊음이 좋네요. 신선하게 거침없는 표현. 삼상공님,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7964님, 사행시 재밌어요. 삼상공님, 다량님, 저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았는지요? 예. 자, 이번에 상고대입니다. 상고대. 첫사랑님의 상고대. 원본을 보도록 하죠. 깊은 밤 허옇게 지새우며 맑은 햇살로 다가와 향기 짙은 기운 가르며 인고의 아픔, 인고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예. 인고를 쓰면 안 돼요. 인고. 향기 짙은 기운 가르며 아픔, 눈물로 아픔 쏟아. 예. 눈물로 아픔 쏟아, 이렇게 해가지고, 인고를 쓰면 안 돼요, 인고. 인고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평생 쓰지 마세요, 평생. 인고, 인내,
절망, 이런 단어, 희망, 소망, 이런 단어 평생 쓰지 말아요. 행고내는 여명 한 띠고 한 줌, 행고내는 여명 한 줌보다는 한 자락이 더 낫겠지. 행고내니까. 행고내는 여명 한 자락. 하얀, 아까 하얀을 썼잖아. 하얀 입김으로 토해낸 그리움의 꿈. 아까 하얀을 썼잖아. 허옇게 여기 썼잖아. 깊은 밤 허옇게 하얀. 이렇게 색깔을 한번 썼으면 다시 쓰지 마세요. 깊은 밤, 지새우며, 뭐 이렇게. 여기가 밑에가 하얀이 없으면 여기 허옇게를 쓸수 있는데, 여기 하얀이 있으니까 한 번만 쓰세요, 한 번만. 차가운 포말이 허기덥듯, 한 위를 저리도, 속 깨끗이 환희로 채우고, 이 채우고가 있으니까 가득을 안 해도, 속 깨끗이 환희로 채우고, 시린, 미소, 찬설이가 있는데 시린이 또 있잖아요. 시린 미소에 치린 채우고, 시린 미소에 창백하다. 치린 미소 창백하다. 이런 식으로. 가마솥 여물 끊는 냄새에, 내음에, 강물은 새벽을 틀어올리고, 아까 여명을 썼잖아. 여명을 썼잖아. 요거는 지금 상고되면은 설인데, 가마솥 여물 끊는 내음에 강물은 새벽을 틀어올리고 있다. 이거는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상고대하고 가마솥 여물 끊는 내음하고 안 어울리는데? 그냥 시린 미소 창백하다가 끝인 것 같은데? 여기서 끝해야 되지 않았나요? 네. 가마솥 여물 끊는 내음에 강물은 새벽을 틀어올리고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마솥 여물 끊는 내음의 강물은, 요거는 빼죠. 시린 미소 창백하다까지가 상고대. 상고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고대. 상고대가, 봐봐요. 상고대. 상고대가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상고대. 그 이제 서리가 나무나 풀 따위의 물체에 들러붙어서 눈처럼 된 거, 그런 게 상고대예요. 요런 거 이런 게 상고대라고. 요거 이게 상고대예요. 상고대. 예, 산 되게 이제 산에 눈 내리는 데 보면 이런 것들이 상고대예요. 상고대. 나무에 이렇게 눈과 서리가 이렇게 딱 붙어. 그러고 마치 이렇게 무슨 꽃이 핀 것처럼, 이게 상고대요. 이게 되게 산 꼭대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상고대. 이쁘죠? 상고대. 상고대 참 이뻐요. 가만 있어봐. 이게 제대로 안 보이. 자, 봐봐. 요걸 올려볼게. 요게 상고대요. 이게 상고대. 상고대. 여기 덕유산. 이게 덕유산 상고대야. 이게. 덕유산 상고대. 이쁘죠? 예쁜데, 이거 보려면 엄청 고생해서 올라가야 돼. 엄청 고생해서 올라가야 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고대. 그러니까 상고대이기 때문에 아까 뭐 여물 끓는 소리 이런 건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상고대. 깊은 밤 지새우며 맑은 햇살로 다가와. 깊은 밤인데.
깊은 밤 지새우며 그랬으니까 향기짙은 기운 가르며 눈물로 그냥 이게 맑은 햇살로 다가와 나는 게 어때? 깊은 밤 지새우며 향기짙은 기운 가르며 가르고 눈물로 아픔 쏟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명으로 가죠. 여명으로 행보내는 여명한 자라 하얀 입금으로 토해낸 기움의 꿈 좋죠. 좋고요. 자, 차가운 포말이 허기 덮듯 한니를 저리도 소복기 그치 환희로 채우고 시린 미소 창백하다 이렇게 차가운 포말 그 요거를 차가운 포말이 허기 덮듯 차가운 포말이 허기 덮 이걸 빼면 어때? 한니를 저리도 속 깨끗이 환희로 채우고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한니를 저리도 속 깨끗이 환희로 채우고 시린 미소 창백하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상고대를 제대로 표현한 것 같네요. 한니를 저리도 속 깨끗이 환희로 채우고 시린 미소 창백하다 이게 상고대 맞잖아요. 예. 상고대를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아. 이거하고 딱 맞잖아요, 이게. 상고대, 봐봐봐. 이거하고, 이 모습하고, 이 시하고 딱 맞아. 봐봐요. 읽어볼게요. 자, 상고대하고 딱 맞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상고대, 첫사랑. 깊은 밤 지새우며, 향기 짙은 기운 가르고 눈물로 아픔 쏟아 헹궈내는 여명한 자락 하얀 입김으로 토해낸 그리움의 꿈 한니를 저리도 속 깨끗이 환희로 채우고 시린 미소 창백하다 좋죠? 예. 아 이런 느낌이 딱 들죠? 예. 멋지잖아요 그죠? 멋지죠? 지금 이 그림을 보는 것 같잖아요. 이 시가 아주 좋아요. 다시 들어볼래요? 자, 이 그림을 영상에 남겨두시면서 들어보세요. 이건 딱 그래. 어? 요거를 딱 배경으로 까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배경으로 깔까? 상고대. 이게 움직여불어. 움직여. 자, 배경으로 깔아볼까? 자, 상고대. 배경으로 깔았어. 상고대. 첫사랑. 이게 배경이 안 되네. 상고대 첫사랑 깊은 밤 지새우며 향기 짙은 기운 가르고 눈물로 아픔 쏟아 헹궈내는 여명한 자락 하얀 입김으로 토해낸 그리움의 꿈 한니를 저리도 속 깨끗이 환희로 채우고 시린 미소 창백하다. 자, 그림을 사진을 나란히 놓고 읽었더니 어때요? 괜찮아요. 실감나죠? 실감나. 예. 대량님,
아, 7664님, 그렇죠. 재밌어요. 아, 김부배님, 7664님, 다리앙님, 서희정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다리앙님, 3300님, 개인 사생활은 뚝, 330 취미인가 자꾸 잊어버리네요. 아, 문어님, 죄송합니다. 네, 다리앙님, 나무나, 아, 풀잎에 눈처럼 내린 서리, 예. 서리 아닌가요? 맞아. 그거야. 예. 태백산, 덕유산, 상고대 정말 아름다운데요. 예. 아, 서희정님, 아, 그렇군요.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우리 조상이 그렇게 붙여놨어. 정말 멋진데요. 아, 다량님, 희정님, 우리나라 상고대가 제일 이쁜 곳이 태백산, 덕유산, 한라산이래요. 네, 서희정님, 와, 그렇군요. 출국사님, 상고대 시 멋져요. 다량님, 겨울 산행의 묘미가 저 상고대 때문이죠, 뭐. 예. 서희정님, 다량님은 다 가보셨는가 봐요. 네. 김부배님, 문우님 격려 감사합니다. 상고대 시 좋죠. 예. 삼행짜리 좋은 시입니다. 그걸 나중에 그 상고대 그림, 그 사진 하나 하고 디카시 공모전에 응모 한번 해보세요. 예. 오행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다량님, 희정님, 저는 우리나라 유명산은 다 다녀와시오. 겨울 산행까지요. 저 등산 안 다닌 지 문학 시작하면서 안 다녔어요. 다량님, 이치로사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이치로사님, 문어님,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국사님, 이치로사님 어서 오세요. 이치로사님, 다량님, 출국사님 반가. 네. 자, 이번에는 꿈과백님의 봄입니다. 봄. 네. 봄. 원본입니다. 원본. 아, 시조인가요? 예, 시조에 도전하고 있네요. 자, 산 넘어 오는 봄은, 산 넘어 오는 봄은 양지 쪽 집을 짓고, 피라미 노들강변 아리랑 춤을 추네. 피라미? 피라미 노들강변 바람결 흔드는 가지 훌훌 벗는 깃소리 봄인데요. 근데 봄을 형상화한다 해놓고 여기 산 넘어 오는 봄은 봄을 넣어버렸잖아. 그러면 안 되지. 산 넘어 산 넘어 오는 설렘, 산 넘어 오는 설렘, 양지 쪽 집을 짓고, 피라미가 좀 이상해. 흥겨운 노들강변 아리랑 춤 흥겨운 어때 흥겨운 노들강변 아리랑 춤을 추네 이렇게 바람결 흔드는 마음 바람결 흔드는 마음 훌훌 벗는 깃소리 바람결 흔드는 마음, 훌훌 벗는 깃소리, 바람결 흔드는 마음, 훌훌 벗는 메아리가 더 낫지 않아? 훌훌 벗는 깃소리가 좀 이상해. 훌훌 벗는 메아리는 어때? 메아리, 훌훌 벗는 메아리, 메아리도 이쁜 것 같은데? 예, 봄.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봄, 꿈 고박이 백. 산 넘어 오는 설렘, 양진혁 집을 짓고, 흥겨운 노들강변, 아리랑 춤을 추네. 바람결 흔드는 마음, 훌훌 벗는 메아리. 이쁘죠? 산 넘어 오는 설렘, 삼사. 양진혁 집을 짓고, 삼사. 흥겨운 노들강변, 삼사.
아리랑 춤을 추네 3,4, 바람결 흔드는 마음 3,5, 훌훌 벗는 메아리 4,3 됐죠. 네, 치타표범님이 오셨다, 오셨네요. 네, 삼삼공님도 오셨고, 아라치님 오셨고, 우리 8148님 바쁘신데도 오셨네요. 예, 꽃연주님, 요즘에는 어때요? 꽃집이 요즘에 바빠요? 꽃집이 요즘에 좀 한가하지 않나요? 봄이 돼야 바쁘지? 아, 2754님 오셨네요. 7964님 오셨고, 김부배님 오셨네요. 네, 서희정님 오셨고, 서희정님 지각했어요. 다리앙님 오셨고, 네. 다리앙님, 노들강변 아리랑 춤을 추네. 봄이 왔네요. 서희정님, 꿈가백님, 봄 시조 멋져요. 짝짝짝. 칠극사님, 시조 멋집니다. 김부배님, 멋진 시조입니다. 짝짝짝. 이치루사님, 꿈백님, 시조 멋지네요. 짝짝짝. 네. 자, 그러면, 네. 아, 이번에는요, 아라찌님의 수필이 올라와 있는데, 그 수필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줄을 띄지 마세요.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띄어? 이렇게 딱 붙여서, 이게 줄을 이렇게 띄어버리지 말고, 여기 봐봐. 이게 줄이 막 세 줄 떨어져 있고, 봐봐. 여기 세 줄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 둘, 세 줄 떨어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줄 떨어진 데 있고, 또 한 줄 떨어진 데 있고, 또 이럴 때는 두 줄 떨어졌어. 막 마음대로요. 봐봐. 이건 두 줄이지. 이게 두 줄 떨어졌지요. 봐봐. 요 두 줄. 자, 두 번. 또 여기는 한 줄 떨어졌지. 한 줄. 또 여기는 한 줄. 한 줄. 봐봐. 또 여기도 한 줄. 여기는 또 세 줄 떨어졌어. 마음대로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오면, 이게 지도교수가 이게 다 줄을 붙여야 돼. 봐봐요. 이게 줄 다 붙여야 된다고. 요 봐. 요거 다 줄 붙여야 되잖아. 얼마나 요거, 이 시간이 많이 간 줄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줄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아라치님 보면, 요 물결 무늬를 많이 써요. 하지 마세요. 물결 무늬 쓰지 마세요. 예, 물결 무늬 쓰지 마세요. 그리고 줄 간격을 이렇게 붙이시라고,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딱 붙이면 이쁘잖아. 이거를 다, 어쩔 때는 한 줄 띄고, 어쩔 때는 두 줄 띄고, 어쩔 때는 세 줄 띄고, 그러지 말고, 예. 자, 제목을 되도록이면 붙여보고요. 항상 제목이 없어요. 보면. 제목을 한번 붙여봐요. 자, 한은 수간행사니까 한 띄고, 산의 아이가 내게 묻는다 하고 문장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원점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점을 찍어주라고.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야. 이 마침표라고 하는 요 원점은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 하면 원점을 찍어주는 습관을 하세요. 예. 맞죠? 아줌마 뛰고 이렇게 불렀잖아. 그러면 반점 찍고 한 칸 뛰는 거예요. 아줌만 노래 잘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물결 분위기로 하지 말라고. 그럼, 나 노래 띄고 잘해. 한번 불러줄까? 이렇게. 보나마나, 아, 죽은 노래겠지. 띄고 뭐. 이렇게. 죽은 노래. 제목이 죽은 노래면 좋겠다. 죽은 노래. 예. 아, 죽은 노래? 그건 어떤 노래야? 이렇게. 왜 그거 있잖아요. 뽕짝 노래. 이렇게. 넌 그게 죽은 노래로 들리니? 그게 죽은 노래잖아요. 우리 엄마가
즐겨 부르는데, 아무튼 난 그렇게 느껴져요. 원점 항상 끝나면 이렇게 원점 찍어주고. 니 띠고 엄마 죽었니? 택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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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물음표가 아니지. 아뇨 원점이거나 아니면 원점이거나 아니면 느낌표를 줘야지. 꼬마야, 그럼 죽은 노래를 하지 띄고 말고 하지 말고 멀미하는 노래라고 띄고 해 이렇게. 멀미하는 노래, 멀미하는 노래요. 멀미하는 노래요. 이렇게. 아줌만 뽕짝만 들으면 멀미할 것 같던 걸, 예. 그래서 난 그렇게 불러, 이렇게. 예, 그렇게 불러. 에이, 아줌마나 그렇게 하세요. 암튼 난 죽은 노래라고 할래요. 싱, 싱. 아, 싱, 싱은 빼지. 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셔요. 아, 트롯이라는가? 트로트라는가? 트롯이라간가? 트로트라고 한가? 트로트? 트로트라고 하지 않아? 트로트? 트로트라고 하지 않아? 트로트? 트롯이라간가? 아, 트롯이라고 해? 트롯으로 표현한가? 트롯? 트롯? 트로트야, 트롯이야, 트롯. 트롯은 승마에서 깡충깡충 뛰는 듯한 말의 걸음걸이가 트롯이래. 트롯. 승마에서 깡충깡충 뛰는 듯한 말의 걸음걸이가 트롯이래, 트롯. 그러면 트로트라간가? 트로트? 응? 트로트? 트로트. 응.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라고 하네, 트로트. 한국 대중가요의 한 양식. 트로트라고 하네, 트로트. 트로트 메들리. 테크노 뽕짝. 예, 트로트라고 해야 맞네. 트로트. 트로트를, 죽은 노래라고. 한 걸, 이럴 때, 한걸할 때, 뒤에가 단어가 오잖아요. 그러면 한 것을 처음 들었다 할 때, 한 거를 이렇게 띄워요. 근데 뒤에가 없어. 그냥 노래라고 한걸 이렇게 끝나버릴 때는 니은 걸이 엄이기 때문에 붙여요. 예, 알았죠? 예, 그래서 트로트를 죽은 노래로 한걸 처음 들었다. 이렇게. 느낌이라서. 노래는 느낌이라서 그럴까? 노래는 느낌이라서 이렇듯 가지각색인 모양이다. 가지각색인 모양이다. 노래는 느낌이라서 이렇듯 가지각색인 모양이다. 이렇게. 사공의 뱃노래. 이때는 이제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림, 이렇게. 이때는 물결표를 넣어줄까? 어쩔 수 없네. 이때는 물결표를 넣어줘.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이렇게. 이때만
이때만 어쩔 수 없네. 예. 넣어주고, 난 멀미를 일으키며 아이가 말한 죽은 노래를 불러 봤다지, 봤다? 불러 봤다. 이렇게. 불러 봤다. 이렇게. 예, 여기에 이제, 여기에 지금 보시면, 한 사내가 내게 묻는다 이래 놓고, 이게 이제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 속에 사이사이에 소설이나 묘사를 넣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대화만 있죠. 이렇게 보면. 대화만 쭉 나가다가, 대화만 쭉 나가버리죠. 예. 이런 약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로트를 죽은 놀이라고 한 걸 처음 들었다. 이거 하나 끼었는데, 이것도 이제 소설이죠. 소설. 소설과 묘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수필에서는 자, 소설과 묘사와 대화가 있어야 돼요. 예. 소설은 뭐냐면, 소설은 액션이 있어요. 액션이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예. 액션이 들어있어. 나는 간다. 넘어졌다. 코피를 흘렸다. 이렇게 액션이 있잖아요. 묘사는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없는 문장이야. 액션이 없어. 예. 나는 고독 속으로 빨려들었다. 나는 사색을 좋아하는 나. 예, 겨울에는 늘 사색 속으로 빠져든다. 이게 액션이 없는데 생각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확보해 주잖아요. 예. 주로 이제 묘사에서는 액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는 뭐 아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하죠. 근데 여기 이것만 그쳐서는 안 돼요. 예. 여기에 또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요즘에 수필로 상을 받으려면, 사색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사색의 공간. 옛날에는 여백이 수필에 있어야 더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사색의 공간을 제공해 줘야 돼요. 사색의 공간. 뭔가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여백은 잘 아시잖아요. 마치 동양화에 물안개가 쫙 끼어 있는 것처럼 산에 물안개가 쫙 끼어 있으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양화의 물안개는 그 수필에서 여백이나 같아요. 알았죠? 이런 요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야 시에서는 수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요. 다시 말합니다. 자, 대화만 있어서는 감점이 돼요. 또 소설만 있어서도 감점이 돼요. 묘사만 있어도 감점이 돼요. 예. 그냥 소설과 묘사와 대화가 골고루 들어있고 그리고 사색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고 어떤 풍자와 해악이 있거나 어떤 여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수필 속에 들어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대화는 많이 퇴화됐어요. 최근에 수필을 보면, 그러니까 수필 문학상을 받은 것들을 보면 대화가 많이 줄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백도 많이 사라졌고요. 요즘에 이제 소설과 묘사가 위주가 되고 그 속에 이 사색의 공간, 즉 깨달음이나 새로운 느낌이나 그런 사색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수필에 주로 문학상을 많이 수여하고 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할 때 나가버렸어. 설명할 때 나가버렸어요. 예, 알았죠? 예. 자, 나오세요. 짠!
네. 자, 서희정님, 꼬전주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이치로사님, 꼬전주님 반가워요. 오늘 꼬전주님의 글 없던데. 예. 이치로사님 글도 없고. 꼬전주님 오늘 글 없죠? 이치로사님 글 없죠? 예. 7964님도 글 없는 것 같은데. 예, 7964님도 글이 없고. 서희정 님도 없는 것 같은데? 서희정 님도 없고, 500 님도 없고, 500님글 없어. 500님글 없어. 500님글 보고 싶어. 8148님글 없어. 8148 님도 글 보고 싶어요. 3300 님도 글 없어. 3300 님 것도 글 보고 싶어요. 글좀 보내주세요. 글좀 보내주세요. 알았죠? 네, 이치로사님, 꼬전주님 반가워요. 네, 다량님 트로트. 요즘 트로트를 죽은 노래라고 하는 거 저도 처음 들었네요. 다량님, 아라치님, 진솔한 수필 재밌어요. 짝짝짝. 다량님, 3300님, 글 언제 올릴 건지요? 서희정님, 그러게요. 트로트를 그렇게 표현한 거 처음 듣네요. 네, 3300님 다듬고 있어요, 다량님. 다듬지 말고, 다듬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본인은 보내고, 다듬는 거는 문화 코치가 하는 거라니까. 봐봐, 다듬는 것은 낭만 대통령이 하니까 그냥 보내세요. 다듬고 있지 말고. 다량님의 겨우살이가 올라왔네요, 겨우살이. 겨우살이. 겨우살이 교정본입니다. 겨우살이. 날서예요? 날서예요. 그건 뭐야? 날서가 뭐야? 교수님 날서예요. 날서예요가 뭐야? 서희정님 3300님 글 궁금하네요. 날서가 뭐야? 날서가. 자, 다량님의 사행시 겨우살입니다. 2월달 사행시가 겨우살입니다. 아, 낙서예요. 아, 낙서예요. 괜찮아, 낙서도 그냥 보내세요. 그 낙서 속에 진주가 있어요. 낙서 보내세요. 겨우 이 정도 한파 간단하지. 한파쯤이야. 우리 사랑으로 얼마든지 살살 녹여서 따뜻한 봄날. 이쁘고 고운 얼마든지 사살로기 따뜻한 봄날 이쁘고 고운 향기 피워요 이래야지. 겨우 이 정도 한파쯤이야. 우리 사랑으로 얼마든지 살살 녹여서 따뜻한 봄날 이쁘고 고운 향기로 이쁘고 고운 향기, 따뜻한 봄날, 사랑으로 살살 녹여서, 이쁘고 고운 향기로, 피울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살살 녹여서, 피울 수 있어요. 이럴까? 우리 사랑으로 얼마든지 살살 녹여서, 따뜻한 봄날, 이쁘고 고운 향기로, 피울 수 있어요. 향기로 꽃 피울 수 있어요. 이쁘고 고운 향기로 꽃 피울 수 있어요. 꽃 피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할까? 겨우살이. 겨우 이 정도 한파쯤이야. 우리 사랑으로 얼마든지 살살 녹여서 따뜻한 봄날 이쁘고 고운 향기로 꽃 피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나오세요.
네, 이치로 사님, 다량님의 사행시 멋져요, 짝짝짝. 서희정님, 다량님 사행시 이뻐요, 예, 이뻐요. 예. 이번에는 꿈과백님의 동시가 올라와 있네요. 네, 동시입니다. 자, 동시를 보도록 할까요? 꽁꽁은 동네, 꽁꽁은 동네니까? 꽁꽁은 그냥 냇가에서 꽁꽁은 냇가에서 드르륵 드르르륵 썰매 썰매를 타요 이렇게 쌩쌩바람이 화를 내어도 신이 난 푸른 꿈들 웃음소리 태우고 왔다 갔다 그냥 썰매를 타요 하면 되지. 웃음소리 태우고 썰매를 타요 이렇게. 썰매를 타요 이렇게. 해님도 방긋이 썰매는 안 해도 되죠. 해님도 방긋이 우린 웃음소리 해님도 아까 썰매를 타요. 해님도 방긋이 꽁꽁 언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며 썰매를 타요 이렇게 이래야 되지. 해님도 방긋이 꽁꽁한 얼음판에 그림을 그리며 썰매를 타요 이렇게. 해님이 그림을 그린가? 썰매를 타요. 예, 이러면 되잖아요.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썰매 꿈고박이 백 꽁꽁한 냇가에서 드르륵 드르르륵 썰매를 타요. 쌩쌩 바람이 화를 내어도 신이 난 푸른 꿈들 웃음소리 태우고 썰매를 타요. 해님도 빵긋이 꽁꽁한 얼음판에 그림을 그리며 썰매를 타요. 예, 됐죠? 예, 됐습니다. 네, 자, 다리양님, 이치로사님, 부끄러워요. 예, 김부배님, 다리양님, 사행시 멋지세요. 시심 멋져요. 다리양님, 서희정님, 저 언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유창피해요. 네, 다리양님, 부배 언니 고마워요. 네, 다리양님, 문우님들 지금 업하시고요. 12시에 한번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I'll fare rest fully wine. Thank you. 네, 업을 해주세요. 업을 해주세요. 네. 서희정님, 네, 업을 했습니다. 다리양님, 꿈백언니, 이쁜 동심 어쩌요? 예. 네. 서희정님, 꿈백님, 동시 예쁘네요. 짝짝짝. 김부배님, 동시 예뻐요. 짝짝짝. 네, 다리양님, 와, 저 그림 속 말처럼 어디론가 달려가고 싶어요. 네, 다리양님, 그림 멋집니다. 네, 이치로사님, 꿈백님, 시신 멋져요. 짝짝짝. 네.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아라치님의 수필이 하나 있네요. 예. 자, 아라치님의 수필. 또 제목이 없어요. 항상 제목을 붙여보세요. 예. 제목을 붙여보세요. 자, 늦게 뛰고, 들어 뛰고 가는 게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서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 들고 가기로 했다. 그리고 문장을 끝낼 때 원점을 찍어주시라고. 왜, 이렇게, 이 원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예요. 여기서 문장을 끝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원점은 반드시 필요해요. 아라치님 듣고 있나요? 예. 반드시 문장 끝나면 원점을 찍어주라고. 이거를 뭐, 어김없이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괜히 한줄 띄지 말고, 붙이라고, 이렇게. 한줄 띄지 말고 붙이세요. 알았죠? 다행히 집앞 5,900원. 그렇게 5,900할때 이게 천 단위로 이게 반점을 찍으세요. 이렇게 반점을 찍어. 알았죠? 5,900원짜리 피자집이 문을 열고 있었다 하고 원점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이란 말이에요. 줄을 띄지 말고. 이 집을 할때 이는 관형사고 집은 명사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요. 이 집은 가격에 비해 맛이 좋은 편이다. 이런다든가. 자, 그리고 다시 또 줄이 떨어졌어. 자, 그리고 젊은 띠고 총각이 있어 즐겨 찾아가는 집. 집, 이렇게 토막을 하지 말고 항상 집이다, 안다든가, 이렇게 문장을 완성을 시키세요. 또 하나, 바로 단지 띄고 내 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어느새 코스가 되어버린 집. 집, 다 토막이야, 보면. 집이다, 이렇게. 자, 봐봐. 여기는 또세줄 띄어놨죠. 하나, 둘, 세줄 띄어놨어. 예. 피자 하나요. 고구마로 해주세요. 실내에 힙합 음악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흐르고 있다. 나도 모르게 또 그놈의 끼에 발동이 걸린다. 발동이 걸린다. 슬슬 몸이 움직이며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자, 피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피자를 기다리는 동안 그래 그냥 5분이면 피자를 기다리는 동안 점점 동작이 눈에 띄게 커져 간다 이렇게. 잊었던 힙합. 이때 느낌표 하나 해주고. 리듬이 슬슬 축이 뛰고 오르듯 목을 타고 머릿속을 헤집는다 이렇게. 춤동작이 그래야지. 춤동작이 하나하나 그려진다. 이건 누구 노래죠? 요즘 새로 뛰고 나온 힙합 가수들. 이 다음에는 얘가 어이가 아니라 어이예요. 어이. 이 다음에 이게 가수들 이가 있잖아. 이가 오면 뒤에가 여가 아니라 이에요요. 그런데 이런 뛰고 음악 좋아하세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뇌 환장 가져올 때 앞에는 작은 따옴표 하나 붙였고 뒤에는 큰 따옴표 붙였어. 똑같이 큰 따옴표 붙이세요. 이 직접 소리가 밖으로 나갈 때는 큰 따옴표예요. 예,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 속으로 웅얼거렸을 때는 작은 따옴표고. 알았죠? 자, 환장한다는 내 말에 기가 막힌 건지 웃은 건지 의아한 건지 알띠고 수띠고 없는 야릇한 미소를 야릇한 요때 야릇한 미소를 띈다 이렇게 내 말에 여기 아까 젊은 누구야? 뭐지? 젊은 총각? 젊은 총각은 그래야지. 젊은 총각. 환장한 내 말에 내 말에 젊은 총각은 기가 막힌 건지, 이렇게. 기가 막힌 건지, 우스운 건지, 의아한 건지 알수 없는 야릇한 미소를 띈다 이렇게. 모자 띠고 눌러 쓴 젊은 총각이 제목을 써 띠고 주고 렉 가수 이름까지 써 준다 이렇게. 그리곤 둥그런 피자가 아닌 CD를 준다. 이거 제가 방금 구운 띠고 건데요. 건데요. 힙합을 좋아한다니 제가 선물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는 이어지니까 여기가 원점이 아니고 반점이지. 어머나, 어머나, 고마워서 어쩌죠? 어쩌죠? 어쩌죠?가 물음표가 아니라 그냥 느낌표겠지? 고마워서 어쩌죠?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나, 이것도 느낌표겠지? 네, 세상에나, 갑자기 가슴에 풍선 하나 들은 것 마냥, 날아갈 뛰고 겉 갔다. 날아가다에 니을 관행사 전성어미가 붙잖아요. 그러면 겉은 명사예요. 겉은 명사. 그러니까 날아갈 뛰고 겉 뛰고 갔다. 갔다는 용언이고. 이게 용어 지금 이 품사가 다 달라. 날아갈 요거는 용언인데 니을을 붙여서 관용사형으로 만든 거고. 겉은 명사고 갔다는 용언이고. 알았죠? 예. 품사가 다른 것들은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떨어진다. 품사들은 각기 떨어져요. 알았죠? 자, 단골집 총각에게 받은 CD. 흠하고 속으로 그랬으니까 흠하고 땡땡땡 하고 작은 뼈 닫아놓고 흠. 그다음에 집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피자와 CD를 꺼내어주며 자랑을 했다. 글쎄, 피자집 오빠들이 엄마한테 피자집 오빠가 그래야지. 피자집 오빠가 엄마한테 CD 줬어. 니들도 들어 띄고 볼래? 이렇게. 자, 우와, 우리 엄마가 이쁘긴 이쁜가 보다. 크크크크 해놓고 땡땡땡 이렇게 더 했다고. 자, 피자를 먹다 말고 CD를 틀었다. 봐봐. 여기는 지금 틀었다 해놓고 자랑을 했다 이렇게 해가 과거 시제로 했잖아요. 자랑을 했다, 틀었다 이렇게. 근데 위에는
위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제로 했다고 봐봐봐. 되어 CD 코스가 되어버린 집이다. 흐르고 있다 이렇게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었다. 발동이 걸렸다. 여기도 과거 시제로 똑같이 해줘야지.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시작했다. 커져갔다. 커져갔다. 이렇게 헤집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통일 헤집었다. 그다음에 하나하나 그려졌다. 이렇게 그려졌다. 그다음에 미소를 띄었다. 이렇게 미소를 띄었다. 써주었다. 이렇게 써주었다. CD를 주었다. 이렇게 CD를 주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통일을 해주라고. 처음부터 날아갈 것 같았다. 이렇게 같았다. 이렇게 과거 시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랑을 했다. 응? 피지를 먹다 말고 시디를 들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건 소리가 났잖아. 이제 쿵, 툭, 따닥, 쿵, 딱. 이런 식으로. 쿵, 딱. 소리가 났으니까 큰따옴표. 몸이 신 들린 듯 움직여졌다. 여기 다시 또 현재 시제로 해놨잖아. 움직여졌다.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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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만인가? 이렇게 얼마 만인가? 느낌표로 해야지. 얼마 만인가? 얼마 만인가? 이렇게. 와, 얼마 만인가? 단비를 가슴에 안은 듯 감성이 샘솟아. 치솟아 올랐겠지? 치솟아 올라왔다. 올라왔다. 애들아 춤추자 할때요 애들아 있잖아. 애들아 봐봐. 애들아 할 때는 아이들아의 준말이잖아. 요거를 준말로 할 때, 애들아 할 때, 애들아 그럴 때, 애가 아이야, 아이. 근데 이야기 할때 있잖아, 이야기. 이야기. 요거를 줄일 때는 얘기할 때 야의 이야. 알았지? 아이들아 할 때, 아이들을 줄일 때는 애, 아이, 애. 그러니까, 아이라고. 근데 이야기할 때 얘는 야이라고. 알았죠? 이 차이. 예, 그러니까 여기들은 얘들아 할때 얘가 야이가 아니라 아이라고. 얘들아 춤추자. 새 모녀는 새는 수간행사고 모녀는 명사니까 떨어지고 발가벗은 리듬을 탔다 이렇게. 새 모녀는 발가벗은 리듬을 탔다고. CBMASS가 이건 뭐야? CBMASS가 뭐야? 12매스가 뭐야? 이건 지금 뭐야 이거? 12매스라는 게 뭐야? 왜 이게 붙었지?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세모니는 발가벗은 리듬을 탔다.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예. 또 나갔어? 나가 있어? 안 나갔어? 예. 자, 나오세요. 자. 네, 다량님, 아라치님, 수필 재밌고 신선하네요. 착착착. 네, 이치로사님, 꿈백님, 시시 멋져요. 착착착. 예. 네. 자, 서희정님,
춤을 좋아하는 아라치님 같네요. 생동감이 느껴지는 수필 좋아요. 춤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춤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금방 알아봐요. 서희정님도 춤을 좋아하니까 춤추는 사람을 금방 알아봐. 자, 서희정님은 노래를 좋아하지? 노래와 춤을 좋아한가? 예, 아라치님도 노래와 춤을 좋아한 것 같아. 그죠? 꼬전주님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나요? 3300님은 노래와 춤을 좋아해요? 8148님, 노래와 춤을 좋아하나요? 예. 500님, 노래와 춤을 좋아할까? 500님은, 춤은 안 좋아할 것 같아. 노래만 좋아할 것 같아. 그치? 서지영님, 저는 춤못 춰요. 이치로사님은 춤과 노래를 좋아할 것 같아. 꼬전주님 다 좋아해요. 예, 꼬전주님 다 좋아할 것 같고. 7963님은 노래만 좋아할 것 같아. 그치? 김부배님도 노래만 좋아할 것 같아. 다량님도 노래만 좋아할 것 같아. 춤도 좋아하나? 여기서 춤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다량님, 저는 혼자 드라이브하고 사색하는 거 좋아요. 사색하는 것만 좋아요. 네, 꼬전주님 분위기에 잘 적응합니다. 다량님, 저는 노래 춤 꽝이에요. 노래야 춤 꽝이에요. 누구? 3300님은 어때요? 8148님, 500님, 이치로사님, 7964님, 이 김부배님 어때? 춤, 노래. 잘한 거 적어봐요, 잘한 거. 잘한 거. 자, 이번에는 서희정님처럼 막춤을 잘 춰요. 8148님, 다리양님은 그럴 것 같아요. 조용한 이수진 선생님 이미지에서요. 예. 아니, 본인 이야기하라고. 8148님 어쩌냐고. 이치로사님, 춤, 노래 다 잘해요. 다리양님, 3300님도 사색하고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3300님. 8148님은 어때? 춤, 노래 다 잘해요? 잘해? 500님은? 500님도 다 잘해? 8148님, 저는 가무에 뛰어납니다. 가무에 뛰어나다. 믿어도 돼요? 가무에. 아니, 본인 입으로 가무에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있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8148님, 진짜로? 가무에 뛰어, 아, 그러니까 PD 하는 정도면 가무에 뛰어날 것 같아. 그치? 예, 서희정님, 와, 8148님 어쩌요? 예, 가무에 뛰어난 사람, PD니까 진짜일 것 같아. 8148님 미남이시고요. 진짜 노래와 춤 잘해요. 오, 완벽한 PD구만. 그러면 예능 프로그램 맡아야 되겠네. 8148님, 진짜입니다. 진짠가 봐. 농담 아닌가 봐. 꼬전주님, 저는 노는데 1등입니다. 예, 그럴 것 같아. 예, 꼬전주님은 재밌게 놀것 같아. 아라치님, 전다 좋아해요. 공부만 빼고 다 좋아. 아라치님은 다 좋아하는데, 공부만 빼고 다 좋아한대.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량님, 퍼펙트 한 분, 장동건 빰쳐요. 외모가. 8148님이 장동건보다 더 이뻐요? 멋져요? 예. 근데 왜 500님은 가만히 있어? 500님은 춤 잘해요? 노래 잘해요? 가무에 뛰어납니까? 500님이 가만히 있고, 7963님도 가만히 있어. 김부배님도 가만히 있고. 말해봐. 노래, 춤 어쩌냐고. 왜 가만히 있어? 그러면 8148님은 완벽한 남자구만. 미남에다가. PD 하니까 월급 제대로 나오고, 노래, 춤 잘하고.
완벽한 남자구만, 완벽한 남자. 퍼펙트한 남자. 그러면 닉네임을 퍼펙트로 해, 퍼펙트. 닉네임을 퍼펙트로. 자, 아, 다량님의 수필이 하나 올라왔네요. 일탈이에요. 자, 일부 들어갑니다. 교정본입니다. 자. 자, 봐요. 자, 혹한의 추위가 끝난 뒤 더 화려한 꽃이 핀다고 한다. 예. 자, 나뭇가지 끝. 나뭇가지. 나뭇가지 끝. 나뭇가지 끝트. 끝트. 작은 흔들림에. 흔들림에. 흔들림에도 좋잖아요. 흔들림에도 가슴 속은 잔물결을 일으키곤 한다. 일으키곤 한다. 이렇게 매서운 한파가 어느 날 어느 띠고 날 스르르 봄우 자리겠지? 봄우 자리를 내어주고 긴 기다림으로 내어주고 스르르 봄에게 자리를 내주고 하냐? 봄에게 그래야지. 봄에게 자리를 내주고 긴 기다림으로 숙면을 시작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여기도 원점 찍어주라니까. 문장이 끝나면 원점 좀 찍어줘요. 원점을 안 찍으면 코치가 다 찍어야 되잖아. 예. 코치를 고생시키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원점을 안 찍고. 예. 코치를 좀 봐주세요. 예. 교수님 부배 언니 시 한 편 더 있다예요. 예,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요거 일부하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계절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생활도 기다리듯이 우리의 생활도 또 다른 계절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생활도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듯한 꿈꿔봤을 듯한 일탈 원점 찍어야지 일탈. 아 유년 시절에는 유년의 빛깔로 중년에는 똑같이 해야지 중년에는 아 중년의 빛깔로 예. 제각기 다른 빛깔로 꿈꾸며 살아갈 것이다. 엄마가 자녀에게서 벗어나고픈 욕구 아내의 아내의 자리에서 벗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골간에게 떠나고픈 작은 꿈.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내가 부모와 처해진 환경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을 꿈틀거렸던 것이 언제였던가? 여고 2학년 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여고 1학년 때 뭉치게 된 칠공주는 학교에서도 인정했을 정도였다. 예. 칠공주라면 말썽
말썽을 부리는 학생으로 대상으로 생각하기 마련일 것이다. 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칠공주는 학교에서 인정에 어느 정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줬다. 우리 일곱 명은 성적, 성격, 키, 그런 것들이 도토리 키재기였다. 성적은 상위권을 성적은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했다.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모범생들이었다. 하회 마을 자전거 사건도 아마 모범생이라는 확인을 받고 자전거를 맡아 주었을 거라 나름대로 작은 착각을 해 본다. 2학년 여름방학 때 칠공주는 공부에 지쳐 있었다. 일곱 명이 반이 다 일곱 명이 다른 반에 배치되었고, 일곱 명이 각자 다른 반에 배치되었고, 유일하게 인숙이와 나만 한 반이었다. 늘 인숙이와 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인숙이와 내가 성적 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뒤서거니 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다. 이렇게 나머지 친구 다섯 명도 성적의 상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 모여 공부하던 중 인숙이가 제안을 했다. 경주로 밤 기차 여행을 떠나자는 것이었다. 인숙이는 양귀비라 할 정도로 참 예뻤다. 대학 시절 미팅 주선도 주로 인숙이가 했다. 이렇게 주로 인숙이가 했다. 이렇게 자 1부가 끝났네요. 자 1부가 끝나고 김부배님의 시가 또 있다고 김부배님 시가 있다고 한편 상고대밖에 없던데 또 있다고 김부배님의 시가 있다고 상고대밖에 없던데 자 일단은 자
자, 3300님, 다량님, 우피 참 야단 했죠? 우피가 뭐야? 우피 참 야단 했죠? 우피가 뭐야? 아, 우리 참 대단했죠? 아, 그러면 3300님도 그70조 중에 한 사람이야? 3300님이? 아? 3300님이 그 70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서희정님, 3300님 70조였어요? 다량님, 달빛이 있어요, 교수님. 알았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다량님, 3300님은 여고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절친이에요. 아, 그래요? 서희정님, 다량님, 멋진 고교 시절 보내셨네요. 네, 김부비님, 다량님, 멋진 수필입니다. 서희정님, 저는 3300님이 다량님의 후배인 줄 알았어요. 네, 다량님, 네, 교수님, 정수경, 여고 1학년 때부터 쭉 친구예요. 오, 그래요? 3300님, 네, 교수님, 와, 좋겠네요. 네. 서희정님, 그동안 후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네, 친구래, 친구. 자, 그러면, 아, 첫사랑님의 작품이 하나 더 올라왔다요. 이거 달빛, 요것 말아요? 요거? 예, 요거. 요거 하고, 다량님의 수필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달빛. 네, 달빛. 첫사랑님의 달빛. 자, 창문 열어. 우아한 그대 바라보면, 창문 열어. 우아한 그대 바라보면, 그리움이 어둠을 당기며, 그리움이, 그냥 어둠을 당기며 안 해도 그리움이 추억 속으로, 스며든다. 우아한 그대 바라보면, 우아한 그대 떠올리면 그런 거 아니야? 떠올리면 그리움이 추억 속으로, 그리움이 와락, 그럴까? 와락, 추억 속으로 스며든다? 이렇게? 구름결에 떠다니는 여린 생각, 여린 구름 속에 떠다니는 여린 그리움의 흔적들, 보듬어 길처럼, 구름결에 떠다니는 여린 생각들을 보듬어 길처럼 살아온 사람? 구름결에 떠다니는 여린 생각들을 보듬어 길처럼 살아온 사람? 구름결에 떠다니는 여린 생각들을 보듬어요. 그래가지고 길처럼 깔며 살아온 사람, 이게 더 낫잖아. 구름결에 떠다니는 여린 생각들을 보듬어 가지고 길처럼 깔며 살아온 사람, 이래야 멋지잖아. 살아온 그대, 그럴까? 살아온 그대, 이렇게? 살아온 그대라고 할까? 살아온, 구름에 떠다니는 여린 생각들을 보듬어 길처럼 살아온 세월, 이럴까? 살아온 세월, 살포시 강물에 띄워 진실의 빛, 진실의 진실, 진실, 진실빛, 서로의 눈빛으로, 살포시 강물에 띄워 서로의 눈빛으로 살아오는 안에 되고, 요정, 살포시 강물에 띄워 서로의 눈빛으로, 요정의 가슴에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 이럴까? 살포시 강물에 띄워 서로의 눈빛으로 여정의 가슴에 끌어당긴다 이럴까? 그 세월을 끌어당긴다고. 이래도 되겠는데? 자,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달빛인데요. 달빛처럼 아니에요. 달빛처럼. 이렇게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달빛처럼. 첫사랑. 창문 열어 우아한 그대 떠올리면 그리움이 와락 촉속으로 스며든다. 구름결에 떠다니는 여린 생각들을 보듬어 길처럼 깔며 살아온 세월, 살포시 강물에 띄워 서로의 눈빛으로 여정의 가슴에 끌어당긴다. 괜찮죠? 네. 아, 꿈과백님 오셨네요. 예. 서희정님, 다량님, 그 우정도 멋지네요. 예. 꿈과백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문우님, 와락. 예. 꿈과백님, 희정님, 다량님, 까꿍, 와락. 다량님, 희정님, 닉네임, 페이버3645가 후배 맞죠? 프레이버3645? 아, 서희정님, 그랬군요. 저는 착각했습니다. 예. 다량님, 꿈뱅언니,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예. 서희정님, 꿈뱅님, 반갑습니다. 다량님, 꿈뱅님, 와락, 와라락, 와라라락. 꿈뱅님, 반가워요, 문우님. 김부배님, 꿈뱅님, 어서오세요. 오늘 500님이 댓글을 안 달아줘. 500님 댓글이 없어. 예, 서희정님, 네. 너 숫자가 들어있어 착각했나봐요. 예. 네. 꿈백님, 부배원님 반가워요. 무척 반가워요. 와락. 3300님, 서희정님, 저희 칠공주는 지금도 한결같아요. 부부 동반 모임도 한답니다. 예. 서희정님, 와, 정말 멋지네요. 부럽습니다. 예. 다량님, 달빛처럼 그 세월 끌어당기다. 멋지네요. 예. 김부배님, 교정 감사드려요. 네, 서희정님, 서로의 눈빛으로 끌어당긴다. 마지막 연이 특히 멋집니다. 김부배님, 다량님, 서희정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500님, 잘못 달면 미움 사요. 500님, 잘못 달면 미움 산다고. 괜찮요? 미움 사면 어쩌? 네, 미움 사도 달아요. 미움 사도 달아요. 자, 그러면 다 했죠? 첫사랑님 그거 했고, 다량님 시했고, 꿈고박이백님 시했고, 아라찌님 수필했고. 자, 그러면 수필 1탈 2부로 들어갑니다. 예, 1탈 2부로 들어갑니다. 꿈백님, 부배언니 시심 예뻐요. 네. 자, 1탈 2부입니다. 2부 교정번. 네. 서희정님, 500님 우리 미워하지 않아요. 예, 500님. 여기서는 바른말 하면 싫어해요. 바른말은 바른정당에서 하는 거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해. 그냥. 심각하지 말고. 자, 그 제안에 겁이 난 나는 친구들을 향해, 친구들에게 말했다. 인수가. 그럼, 기차에서 내려, 아침이 될 때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해? 예. 곁에 있던 친구 다섯 명도 그때서야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다. 동시에 한 입으로 말했다. 동시에 한 입으로 동시에 말했다. 동시에 물었다 해야지.
동시에 물었다. 동시에 물었다. 아, 동시에 물었다. 우리, 아, 우리 대합실에서 놀아야 하는 거니? 이렇게. 아, 인숙이 아빠가 역장이라. 그런 것쯤은 알고 있었다. 아, 인숙이가 말했다. 아마 밤 기차를 타면 새벽에 내린다고 했어. 아, 그럼 우리들은 대합실에서 2시 시간 놀면 안동 오는 첫 차 시간이 된다고. 그때 안동행이겠지? 안동행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뭐 이렇게 했지. 돌아오는 거지 뭐. 또다시 내가 말했다. 인수가 그것이 가능한 거니? 인수가 그게 가능한 거니? 이렇게. 인숙이가 내 말에 대꾸했다 그래야지. 내 말에 대꾸했다. 수진아, 아빠에게 물어봤어. 그게 가능하대 이렇게. 여기서가 아니겠지. 친구들 중 제일 문제되는 아 사람은 나는 채은이니까 푸는 조사예요. 붙어요. 나뿐이었다. 분명 작은 오빠는 한 단어라 그랬지. 큰 오빠, 작은 오빠 한 단어예요. 작은 오빠가 아빠에게 고자질할 것 고자질할 게 뻔했다. 이렇게 뻔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한 번쯤은 일탈을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 결심을 굳혔다. 아, 우리는 저녁을 먹고 밤 10시에 안동역에 모이기로 했다. 아, 작은 오빠는 그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다. 방학이면 어김없이 안동 집으로 내려와 생활했고, 봉사활동마저 안동 근교로 잡아서 했다. 작은 오빠가 밤 기차 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아, 작은 오빠는 밤 기차 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큰 용기를 냈다. 안동역에서 부산행 마지막 기차를 탔다. 모든 승객은 지쳐 있었지만 우리 청춘들은 팔팔했다 그래야지. 팔팔했다. 얼마나 소란스러웠으면 문장이 안 끝났지. 승무원이 와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니 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줄 정도였다. 승무원이 떠나자마자 우리는 속닥속닥 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어르신 한 분이 소리를 빽 질렀다. 학생들,
아, 제발 그만 속닥거리고 잠좀 자. 곱상하게 생겨서 불량 학생이구만. 곱상하게 생긴 불량 학생 드리로구만.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불량 학생 드리로구만. 곱상하게 생겼는데 불량 학생들이로구만. 이럴까? 불량 학생 이란 말에 억울하긴 했지만 그분 눈에는 아마도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았다. 학생 신분으로 밤 기차를 탔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객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객차와 객차 사이로 가서 옹기종기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경주에 도착했다. 경주에 다다랐다. 경주의 새벽 공기는 안동보다 더 시원하고 좋았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대합실에 있으려 하니 손님들에게 또 피해를 줄 것 같았다. 그때 내가 말했다. 우리 대합실 밖에서 아침을 기다리자. 대합실 밖에서 옆에 있던 혜경이가 덧붙였다. 또 있네요. 3부가 있어요. 예, 3부. 3부가 있네요. 예. 아, 3부. 애들아 할때 얘가 야이가 아니라 아이라니까, 아이. 애들아 할 때, 아이. 애들아, 불량 학생이란 오명을 썼는데, 수진이 말대로 서 있더라도, 대합실 밖에 서 있자. 이렇게. 친구들과 나는 서 있는데도 말할 수 없이, 서서만 있는데도, 말할 붙여주고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족쇄처럼 족쇄처럼 묶여 놓은 시험 부모의 간섭 등에서 잠시 해방됐다는 게 그렇게도 기쁠 수 없었다. 비록 몇 시간 안 되는 일탈이었지만, 그 역시 청춘이라서 기쁠 수밖에 없었다, 그럴까?
없었다. 기쁠 수밖에 없었다. 없었다. 그 시간 부모들은 경순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경순이 친구가 유일하게 자취생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로 인해 우리 집 신세를 제일 많이 진 친구도 경순이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안동행 첫차를 탔다. 처음 시도한 성취감 때문인지 가슴이 심하게 콩닥콩닥거렸다. 안동역에 도착한 우리는 오후에 도서관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뒤 각자 집으로 들어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당에 저승사자가 서 있는 줄 알았다. 작은 오빠의 고자질로 아빠가 안동집에 내려와 있었다. 안동집에. 내가 돌아오기만을 마당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의 필사기 애교도, 나는 필사적으로 해야겠다. 나는 필사적으로 애교도 부리고, 손으로 싹싹 빌어도, 봤지만, 그날 아빠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방학이 끝날 때까지 시골집으로 끌려가서 생활해야 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였다. 나중에 들은 얘기. 작은 오빠가 경순이 집으로 간식을 사서 갔다고 했다. 경순이 자취방 불이 꺼진 게 이상하게 생각한 작은 오빠가 도서관까지 가서 확인하고는 내가 없는 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곧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우리 집은 유난히 딸들에게 엄격했다. 요거 2학년 여름방학은 도저히 여름방학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시골집에서 심심한 방학을 보내야 했다. 그날 이후 인숙이는 아빠에게 문제야 주동자로 지켜버렸다. 늘 우리들 중 주동자가 인숙이라는 것을 친구 부모들도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 일곱 친구들 중 제일 소심한 사람은 수경이와 나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 겁이 많았던 것 같다. 요즘 나는 또 다른 일탈이 요즘 나에게 또 다른 일탈이 꿈틀거리고 있다. 아이들과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나홀로 인생 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것도 마주보는 사랑을 꿈꾸면서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이순이라는 한 인격체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한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랑, 한쪽만의 사랑, 타인의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하고 이쁘게 보일지 몰라도 사람은 누구나 만족이라는 것이 없나 보다. 그 사람 입장이 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나 보다. 오늘도 나는 작은 꿈을 꾸며 밤을 지새우고 있다. 언젠가 말했듯이 마주보는 사람, 위험한 꿈이라 할 수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날이 오리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꿈꾸는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 오늘도 꿈을 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게 제목을 안 붙였나요? 제목을 붙이는 것 같은데? 제목이 뭐예요? 일탈? 이게 지금 일탈로 연결된 거 아니야? 일탈로? 일탈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제목이? 제목이 괜찮아요. 일탈이 좋은 것 같은데? 일탈이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일탈이 좋아. 제목이 일탈이 좋아요. 이치로사님, 카톡에 글 하나 올렸어요. 네. 꿈고백님, 33만님, 성함이 어찌 되세요? 인숙 씨인가요? 33만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인숙 씨인가요? 혜경 씨인가요? 다량님, 정수경이에요. 예. 꿈과백님, 자야님, 까꿍. 이치로사님, 꿈백님, 반가. 예, 꿈과백님, 다량님, 친구님, 이름 너무 예뻐요. 예. 다량님, 수진, 수경, 인숙, 혜경, 희숙, 경숙, 향란. 이렇게 일곱 명이에요. 예. 예. 네, 꿈과백님, 다량 친구님, 서울 포시를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쏠게요. 꿈과백님, 다량님, 칠공주 이름도 멋져요. 예뻐요, 멋져요. 삼삼공님, 저 토요일 근무예요. 꿈과백님, 삼삼공님, 월차 내고 오세요. 무척 뵙고 싶네요. 네. 다량님, 꿈백언니, 삼삼공님, 자기 사무실이에요. 예, 꿈백님, 아하, 다량님, 여기 집에서 노는 친구는 저랑 혜경이 뿐이에요. 다들 자기 전공 살려서 일해요. 네, 다량님, 4명은 대구에 있어요.
네, 꿈가백님, 다리앙 친구분들 다들 멋지세요. 한번 만나보고픈 마음입니다. 삼성공님, 다리앙님, 그 이상, 어떻게 살아요? 우리들은 마냥 부러운 부부. 예, 다리앙님, 교수님, 긴 수필 교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문어님들 지루하게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꿈가백님, 멋진 수필이에요. 이치루사님, 다리앙님, 일탈 수필 멋져요. 네, 다리앙님, 제목 일탈이에요. 3부가 끝이에요. 예, 제목 좋아요, 일탈. 예. 서희정님, 다리앙님, 새로운 일탈을 꿈꾸고 계시군요. 멋져요. 네, 다리앙님, 문우님들 업하세요. 12시에요. 예, 벌써 12시에요? 예, 다리아에 12시가 됐네요. 오. 네, 500님, 다리앙님, 여고 시절 부럽습니다. 네, 꿈가님, 전수경님, 감사해요. 김부배님, 수필 멋지네요. 작작작. 서희정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 좋겠어요. 예. 자, 예, 노래야 나와라. 노래야 나와라. 네, 꼬전주님, 다리앙님, 이수진 생각이 많군요. 다리앙님, 희정님, 네, 친구들이 한결같이 좋아요. 다리앙님, 정수경이가 제일 착해요. 서희정님, 그것도 다리앙님 복이네요. 꼬전주님, 사람은 사랑한다는 사람과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네, 다리앙님, 꼬전주님, 한 달만 훌훌 떠나고 싶어요. 네. 딸에게로 가고 싶어요. 삼성공님, 다리앙님, 정신 차려요. 만수 씨 사업 접고 따라갈 거예요. 다리앙님, 서희정님, 다리앙님, 그럴 날올 거예요. 가족분들 이에 구해서 생각했던 일탈을 할수 있기를 바래요. 고전주님, 생각이 많으니 사람이죠. 50대 우울증 있어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작품, 이치로사님의 눈 오는 날밤 방금 올라온 작품입니다. 네. 자, 이게 마지막 작품일 것 같은데요. 자, 꽁꽁은 얼음판 위 샤얀 솜잎을 펴는 한 방눈 동시 같네요. 이런 건안할수 있게 성인시에서는 이게 안 돼요. 예, 되도록 동시는 동시대로 따로 하셔야 돼. 바람도 길들여 침묵으로 깊어져 가는 밤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예? 꽁꽁 언 바람도 길들여 침묵으로 깊어져 가는 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여기 꽁꽁은 얼음판 위 사야한 솜잎을 덮는 한 방, 이거는 동시야, 동시. 예. 동시로 하면 안 돼요. 꽁꽁은 바람도 길들여져 침묵으로 깊어져 가는 밤, 이렇게. 나목에 가지들, 그러면 이상하잖아. 나목에 일어선다 붙여주고, 나목에 뭐 상은들도, 나목의 아픔들도, 나목의 속삭임도, 나목의 속삭임들도 앙상하게 일어선다.
이런다든가, 나무의 고백들도, 나무의 뭐 고백들도 앙상하게 일어선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점수가 있어요. 시린 눈빛 사이로, 고요한 숨결조차 시린 눈빛 사이로, 눈빛 사이, 고요한 시린 눈빛 사이로, 고요한 숨결조차 허공의 빛으로 부서져 내려. 시린 눈빛, 고요한 숨결조차 허공에서 시린 눈빛으로, 시린 눈빛으로 부서져 내려. 고요한 숨결조차 허공에서 시린 눈빛으로 부서져 내려. 이렇게 하면 더 이미지 점수가 있죠.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깨워지지 않는 하얀 꿈.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깨워도 깨워지지 않는 하얀 꿈. 거친 눈발 위에, 아직도 그림 그리고 있다. 이러면 되잖아. 아직도 그림 그리고 있다. 여명의 언덕 넘어, 언덕 넘어, 너 뭐지, 넘어. 언덕 넘어, 여명의 언덕 넘어, 빈손 가득 달려가는 푸른 샛별처럼, 그러면 되죠. 푸른 샛별처럼, 이렇게. 이러면 되잖아요. 자, 봐봐요. 자, 눈 오는 날 밤, 눈 오는 날 밤. 예, 읽어볼까요? 자, 들어보세요. 눈 오는 날 밤, 이치로사. 꽁꽁은 바람도 길들여져 침묵으로 깊어져 가는 밤. 나무의 고백들도 앙상하게 일어선다. 고요한 숨결조차 허공에서 시린 눈빛으로 부서져 내려. 치워도 치워지지 않고, 깨워도 깨워지지 않는 하얀 꿈. 아직 거친 눈발 위에 아직도 그림 그리고 있다. 여명의 언덕 넘어 빈손 가득 달려가는 푸른 샛별처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서희정님, 꿈과백님, 동시에 예뻤어요. 다량님, 요거 시절 처음으로 시도한 일탈이 생각나서 써본 것 뿐입니다. 네. 꿈과백님, 오, 희정님, 궁금했는데, 아, 예뻤다니, 다행입니다. 고마워요. 네. 다량님, 삼상공공님, 이제 그만. 네. 네. 서희정님, 다량님, 부군, 그래 보였어요. 예. 네, 삼상공님, 희정님, 맞아요. 자식과 아내라면 대단한 분이에요. 아, 꿈가비님, 자야님, 눈 오는 날 밤 예쁜 시심입니다. 대단해요. 다량님, 이치로사님, 빈손 가득 달려가는, 아, 시 멋져요. 이치로사님, 교수님 교정 이뻐요. 감사합니다. 네, 서희정님, 와, 이치로사님, 눈 오는 밤 시심 예뻐요. 짝짝짝. 이치로사님, 꿈백님, 다량님, 서희정님, 감사해요. 네. 자, 그러면 제 것 작품 하나 읽어드리고, 여러분 작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736회. 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마무리합니다. 자, 여수 해양 문학상 수상작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 읽어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 작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꼬전지님, 생각이 많아 글을 쓰지요. 같이 있어도 외롭고 고독하고, 같이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니 멋진 작품이 나오죠. 네. 자, 나오세요. 짠! 여수해양 레일바이크. 여수해양 문학상 수상작 박덕은.
노산의 여인처럼 주름진 살가죽의 폐역을 가르고 양수 같은 갯놈이 터져나와 새롭게 태어나면 나이든 만성력은 실꽃 찾아 날아든 갈매기 떼에게 무릎을 내어주고 하루를 시작한다. 철마의 무리와는 다른 여린 팔굽을 가진 신발들이 탑승장에 놓여 있다. 하늘빛이 맑게 짙은 그늘에 앉아 오래 접힌 편지를 꺼내어 만지작거린다. 무릎을 내주는 것은 새로운 열림을 터주는 일. 저 신발도 비탈로 몰아세우는 뒤안길에서 저리찬 무게 떠받치며 새날을 연다. 문수에 맞는 신발을 신고 피아노 건반처럼 오래된 침묵들로 층층 이룬 철길을 밟자 음표처럼 두두두두 들거덕거린다. 돌아서는 너의 뒷모습은 저물어 어둡지만 쉽게 눅눅해지지 않아 밤이 길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푸른 들판처럼 쪽쪽 뻗은 선로가 크르르크르르 말굽 소리를 내며 달린다. 보고 싶다고 말하면 잠든 바닷가에서 빛바랜 걸음들이 깨어나 불쑥 일어선다. 탈선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페달 밟으며 밀착된 바닥을 움직이자 세찬 바람이 그 바닥으로부터 해체되어 터널을 빠져나온다. 밑창에 달라붙은 추억들이 눈뜨고 뒤엉킨 길들이 풀리자 두 줄로 날아난 궤도가 섬과 구름 건너 얼어붙은 빙산을 타고 올라 너에게로 가는 그림 위로 하르르 내달린다. 겉잠 깊이 들지 못한 잠 겉잡다 겉으로 대강 짐작하다 겉잡다 디귿 디귿 받침 잘못 진행되어가는 자 기세를 거두어 바로잡다 겉장 책의 표지 속장 속장 겉절이다 겉절이 겉저고리 속저고리 겉조직 네. 상고대 첫사랑 깊은 밤 치세우며 향기 짙은 기운 가르고 눈물로 아픔 쏟아 헹궈내는 여명 한자락 하얀 입김으로 토해낸 그리움의 꿈 한 위를 저리도 속 깨끗이 환희로 채우고 시린 미소 창백하다 달빛처럼 첫사랑 창문 열어 우아한 그대 떠올리면 그리움이 와락 추억 속으로 스며든다 구름결에 떠다니는 여린 생각들을 보듬어 길처럼 깔며 살아온 세월 살포시 강물에 띄워 서로의 눈빛으로 여정의 가슴에 끌어당긴다. 눈 오는 날 밤 2754 꽁꽁한 바람도 길들여져 침묵으로 깊어져가는 밤 나목의 고백들도 앙상하게 일어선다. 고요한 숨결조차 허공에서 시린 눈빛으로 부서져 내려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깨워도 깨워지지 않는 하얀 꿈 거친 눈발이 왜 아직도 그림 그리고 있다. 여명의 언덕 넘어 빈손 가득 달려가는 푸른 샛별처럼. 강가에서 다래양 기다림으로 엮은 마음이 추억 한 자락 펼친다. 봄 소식은 딸이 들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가슴에 스미는 계절의 향기는 차디찬 그리움으로 멍을 쥐고 아린 상은으로 흐르던 물결의 출렁임은 얼음으로 덮여 소리마저 숨죽이고 강서풍 여전히 갈대 품고 앉아 앙상하게 속내에 드러내고 강둑마저 칼바람에 마주서 겨울 밀어내고 있다. 겨울살이 다래양 겨우 이 정도 한파쯤이야. 우리 사랑으로 얼마든지 살살 녹여서 따뜻한 봄날 이쁘고 고운 향기로 꽃 피울 수 있어요. 봄 꿈고박이백 산 넘어오는 설렘 양진혁 집을 짓고 흥겨운 노들강변 아리랑 춤을 추네 바람결 흔드는 마음 훌훌 벗는 메아리 썰매 꿈고박이백 꽁꽁한 냇가에서 드르륵 드르르륵 썰매를 타요 쌩쌩 바람이 화를 내어도 신이 난 푸른 꿈들 웃음소리 태우고 썰매를 타요 해님도 빵긋이 꽁꽁한 얼음판에 그림을 그리며 썰매를 타요. 겨우살이 알았지. 겨울아 제발 가거라. 우째 이리 춥노. 살랑거리지 말라. 마라 부디. 이젠 이별 좀 하자. 네. 다 했나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라치님, 꼬전주님, 이치로사님, 오백님, 네, 삼삼공공님, 김부배님, 서희정님, 다리앙님, 꿈과백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정님, 다리앙님, 이곳에 모인 분들도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편해요. 꿈과백님, 다리앙님, 좋아요. 님의 내조가 빛을 바랍니다. 다리앙님, 꿈백님, 희정님, 우리 오빠들도 싫어해요. 푼수 아줌마가 되었다고요. 네, 다리앙님, 이치로사님, 진짜예요. 오빠들은 얌전했던 동생이 좋나봐요. 꿈과백님, 아니야. 다리앙님, 멋져요. 이치로사님, 허허허. 네, 꿈과백님, 다리앙님, 아, 인기짱. 예, 네, 꿈과백님, 다리앙님 모습 좋아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다리앙님, 김부배님, 예, 그리고 오늘 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다리앙님, 김부배님, 아, 복 많이 받을 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국 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노래야 나와라. A party blessed freedom, work blessed fine, a cry, a little while.